처음에는 노사 간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파업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니까 그래서 100일 훨씬 넘었잖아요. 그러니 시청자 한 사람 입장에서 보고 싶은 프로를 못 보잖아요. 내가 무한도전 그 김태호 PD가 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 못 보잖아요.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방송이 빨리 정상화 돼야 되잖아요. 방송이 무슨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사기업이라 본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잖아요. 국민의 것이잖아요.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되면 좀 결단을 내려서 사자의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노조가 결단을 내리든지 좀 정상화 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가진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졌다는 사람이 좀 결단을 내리는 게 좀 편하죠.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은 결단을 내기가 좀 어렵지만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좀 결단을 내려서 좀 정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사법 처리할 일이 있으면 빨리 사법 처리를 하고 또 양보할 일이 있으면 좀 빨리 양보하고 지금은 피의자가 체면 국인인 게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방문진이라는 게 있잖아요. 방문진이라는 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. 이럴 때 빨리 수습안을 내놔야지. 아니 그 걸리는 게 있으면 빨리 하고 그래야죠. 안 그렇겠습니까?